네, 제가 요청받은 것은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대학원도 계시겠지만 아직 수행하지 않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혹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가 또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지난달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를 인공지능 대학원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융합연구센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설립한 협의회, 사단법인 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할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우리 대학원 소개 자료의 대부분은 IITP의 이진석 수석님을 통해서 받아서 조금 다듬은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은 크게 두개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AI 관련 학과,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AI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등을 설계 개발하는 전문가들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I 플러스 X에 해당되는 AI 관련 학과와 다양한 학과가 협업을 해서 AI 인재를 양성하는데 융합연구와 교육을 중심을 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AI 대학원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가 최대 10년간 정부 지원금을 190억 원, 첫 해는 되게 선정 자체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연평균 20억 원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것은 재적 인원이 대학원이 안정화됐을 때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재적한다고 가정을 하고 20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 한 명당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간접비니 그런 거 흡수하면 훨씬 더 적어지는데 한 800만 원,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고요. 5년 동안 사업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단계 평가를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대 10개를 선정할 것이라고 지금 IITP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 2개 정도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융합연구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융합연구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AI 대학원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고 조금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기간은 3년이고요. 선발 과제수도 올해 선정한 4개 대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이 대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각 대학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A라는 대학은 대학원이 예를 들어서 각 대학마다 대학원이 100개씩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101번째 대학원 학과를 하나 만들어서 신청을 해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아예 전문 대학원으로 독립을 해서 교육부 허가를 얻어서 독립 대학원으로 신청을 하라. 예를 들어서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대표적인 전문 대학원인데요. 그런 식으로 전문 대학원 체제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학과 내에서 전공 과정 하나 학과 밑에 전공 과정을 신설해서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과가 모여서 협동 과정 또는 융합 학과를 신설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요구는 산업체 매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10% 이상. 학생은 일정 수 이상은 예를 들어서 최소 석박사 40명 이상은 뽑아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기대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을 할때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대학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과 과연 그 대학원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교원의 전문성이나 참여도 등을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및 연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뭐 커리큘럼이나 인력 양성 계획 등을 구체화해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배경 자체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가 인력 양성, 고급 인력 양성이 중시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인재 양성. 이게 이제 사업 계획 요구서의 RFP의 모시 박힌 표현인데요. 현재까지 최대 10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고, 신청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 사업 기간은 최대 10년 이겁니다. 그리고 참여 요건은 대학당 연 40명 이상의 신입생 정원을 확보해라라는 겁니다. 추진 방향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고급스러운 핵심 연구자를 AI 분야에 집중 양성하는 것과 교육 방식을 전환해서 AI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라는 것. 그리고 산학 협력을 강화해서 실제 기업의 수요 기반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연구를 하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을 하라라는 게 정부의 요구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신청 자격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대학이 중심이 되되 협력 기관은 국내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연구소, 해외 대학들이고, 참여 요건은 여기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1차 연도에는 첫 해니까 반년밖에 안 되니까 최소 20명 이상을 만족하면 되고, 2차 연도부터는 4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글로벌 기업 연구소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평가 항목인데요. 운영 계획, 대학원 운영 계획, 그리고 연구진의 사업 수행 능력, 그게 한 20점 평가 지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계획이 4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 감점은 원래 이제 과기정통부 사업의 특성상 이건 반드시 추가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융합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원천 기술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시너지를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AI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게이 사업의 목표고요. 2020년에 4개 대학을 선발을 했고,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 자체는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산학 협동 자체를 융합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도 AI 융합을 강조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은 이제 4년제 대학인데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가 설치 가능한 대학원으로 못이 박혀 있고요. 인력 충원 기조는 2020년 같은 경우에 20명, 내년부터는 연 40명 정도를 선발하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참여 요건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융합 특화 연구를 활성화하라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학내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융합 교육 혁신을 주도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사항입니다. 평가 지표는 아까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과 유사한데, 일부 다른 부분은 교육 및 연구 계획에서 융합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을 제안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신설한 인공지능 대학원 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저희가 2019년에 총 5개의 대학원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학기 차이가 나는데요. 봄에, 2019년 봄에 작년 3월에 고려대와 성균관대와 카이스트가 선발됐고요. 가을에 지이스트와 포스텍이 선발됐고요. 올 봄에, 2020년 올 봄에 연세대와 유니스트와 한양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대학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융합연구센터는 올해 저희가 신설이 되었겠지만 총 4개,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해서 총 4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융합센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MIT나 조지아 공대 등에서 근무하던 연구진이 합류를 했고요, 교수진으로. 구글이나 디즈니, 삼성전자, 네이버 등의 산업계 전문가들도 AI 대학원으로 일부 합류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나름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친구들도 인공지능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에 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금년에 뉴스에, 뉴립스라고 하죠. 뉴스에 카이스트 전체에서 한 30여 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건 일본이란 나라 국가 전체가 올해 뉴립스에 발표한 논문 수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국가대표 선수 수준의 컬링을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트에서는 AI 작곡가 이범을 개발해서 이범이 즉석 작곡한 곡을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협주하는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협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AI 분야의 혁신적 교육 연구 확산과 국가 미래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결국은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추진 경과는 2020년 1월에 저희가 사업운영위원회, 인재 사업운영위원회를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기재부 2차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져서 저희가 책임 교수 회의를 거쳐서 등기와 과기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서 지난 11월 25일 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입니다. 지금 회장 밑에 감사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위원회가 있고 산학협력위원회가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위원회가 있고 가치확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 소속 교수님들과 융합연구센터 소속 교수님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것처럼 되는데, 뭐 그게 큰 기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인천의 인하대학교, 경기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 대전의 카이스트와 충남대, 그다음에 광주과학연, 부산의 부산대, 그다음에 울산의 유니스트, 그다음에 포항의 포항공대, 서울의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4일 날 행사를 하나 주최를 했었고요. 사실은 코로나라서 이제 반 버추얼 행사로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은 AI 챌린지나 AI 컨퍼런스, AI 심포지엄 이런 이제 세 가지 성격의 행사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고 연구자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성과를 목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교육 연구 허브로 발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